비티비 한빛입니다. 오늘 레시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되는 레시피가 있나 한번 볼까요? 우선은 과일 우유 야자가 코코넛 후르츠 밀크인데 야자가 없네요. 그러면 다음 야자 그냥 확 따올까요? 귀찮은데? 네, 야자 그냥 확 따오죠. 야자의 도시로 갑시다. 야자 도시에 왔다고 해서 여자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몇 번 해봅시다. 야자 도시 와서 야자를 캐자 캐자. 아직은 야자가 안 떨어졌네요. 쉽지 않습니다, 야자 캐기. 야자 드디어 떨어졌네요. 한 7개 캤나요? 꽤 오래 걸렸네요. 제가 더워가지고 선풍기 돌리고 있어서 노란스러워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야자를 보냈고요. 네. 그럼 팔 거는 팔고. 나의 정원에 가서 야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스마트 캐비넷이 됐다는 건 야자가 있었다는 건데. 아, 야자가 있었네. 아, 야자가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야자가 있었어요. 괜히 캐러 갔네. 우유, 과일 하면은, 네. 이제, 네. 20도 감에, 자, 레시피 백과에, 이 야자, 코코넛 후르츠 메이크가 완성됐고, 네. 됐죠? 이걸로 수영대에 나가면 짱이겠네요. 요감 5점 100! 네, 이제 또 레시피 백과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뭘 할까요? 뭘 만들까요? 네, 요거 다음 거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과일잼 저거 다음으로 베리 치즈케이크 괜찮을 것 같은데요. 베리 치즈케이크 한번 볼까요? 네, 베리 치즈케이크는
밀가루, 딸기, 블루베리 우유입니다. 밀가루, 딸기, 블루베리 우유, 베리 치즈 케이크 만들어 봅니다. 네, 다음 레시피를 공략합니다. 다음 레시피는, 네, 블루베리 야자 쿠키는 이미 먹어봤을 건데. 네, 블루베리 야자 쿠키는 블루베리 2개, 밀가루 야자. 야자가 밑에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레시피 도전합니다. 네, 다음 레시피입니다. 골든 콘 샐러드. 골든 콘 샐러드는 옥수수 2개, 당근 계란. 옥수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옥수수 2개, 당근, 옥수수 있네요. 계란 담아고 계란 만들어 봅니다. 블루베리 야자 쿠키 먹어봅니다. 골든콘 샐러드 만들었죠? 또 먹어봅니다. 이건 채집하고 채집용이네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거는 어렵네요. 다음 거는 어렵네요. 스킵하고. 노란 연바벌병. 요거 못 만들 것 같은데. 노란 연바. 이벤트 거라서 못 만드네, 이거. 내가 왜 이걸 못 만들었지? 만들었긴 했어도 먹지를 않았나? 하여튼간 뭐못 만드는 거네요. 네, 그럼 스킵하고 그다음에 감지 후쇄할심. 밀가루 조미료 쌀인데, 이거 쌀이 없을 텐데. 조미료도 없을 것 같고. 쌀 있네. 밀가루, 조미료, 쌀. 조미료가 없네. 밀가루, 조미료, 쌀. 네, 잠깐만요. 네, 이어서 우유 푸딩을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 우유, 얼음. 만들었고요. 다음 수집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죠. 여기에서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참깨죽 만들 수 있을까요? 깨두 개, 쌀두 개. 깨가 있나요? 깨는 없는 것 같은데. 쌀은 있는데 깨가 없네요. 우선 먹고요.
질주기적 소모가 줄어드네요. 다음 가봅시다. 참깨죽. 참깨죽 아직 안 했네요. 참깨죽은 쌀 2개. 아, 아까 했군요, 이거. 생강우유 푸딩. 꿀우유 파 생강마늘. 이거 없는 것 같은데, 파 생강마늘. 파 생강마늘은 어디서 넣는 거야? 에, 모르겠다. 재료가 있어야 만들죠, 근데, 뭐죠? 그쵸? 과일 막대사탕은 만들 수 있겠네요. 딸기 2개, 꿀 2개. 딸기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딸기 하나. 금고 가보고. 그럼 사막 가서 딸기 하나 키웁시다. 혹시 근데 여기 비법 사는 건가요? 딸기 막대사탕은 없네요. 사막에 갑시다. 레시피 깨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깨봅시다. 싶어진 밤, 잠이 오지 않는 밤. 역시 노래 좋죠. 잠이 오지 않는 밤. 편의점 샛별이 OST인데 되게 재밌다기보다는 드라마도 재밌고 노래도 좋아가지고 또 듣고 있는. 중독적인 노래입니다. 원래 그 편의점 색깔이는 만화 원작이잖아요. 만화보다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게 봤네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비치고 여기서 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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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고
딸기캐로 왔네 이거. 수박 장사해 보이겠네. 실제로 나는 수박을 좀 먹는데 얼음에. 여러분들은 수박 많이 드셨어요? 저는 조금 먹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박을 마음 놓고 있는 시간에 왜냐면 요즘에는 수박을 제대로 사서 먹은 게딱한번 수박 한 통을 사서 먹었죠. 근데 그 다음에 세일이 바로 하더라고요. 아까 수박만 뭐 혼자 먹으니까 수박 한통 7kg짜리 한 2일 정도 먹었나? 수박만 먹어야 돼. 이게 속에는 이게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딸기를 하나 얻으러 왔는데, 진짜 딸기를 하나. 한 두어 개 정도는 캐갈까 생각을 했는데, 수박만 보입니다. 실제 수박이 이렇게 있다 하면 대박이네. 딸기 하나 더 캐나요? 예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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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로 아까 만들려고 했던 거 이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딸기 혹시 하나만 한거 아니야? 음식 세트가. 장원으로 가고요. 네, 오늘 광복절입니다. 다들 좋은 날 되시고 계신지요? 광양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딸기둘에 꿀 두 개. 네. 과일막 대사탕 제작. 네. 다음입니다. 레시피 있어 아까
싹다 아저씨 끝내주세요. 네, 다음입니다. 이제 파인애플 케이크 아직 못 만들었네요. 파인애플 케이크는 파인애플이 필요하겠죠. 파인애플 두 개, 계란 설탕. 설탕이 있나 보면 되겠는데. 파인애플 두 개. 계란 있었고. 설탕이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설탕하고 조미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요. 네, 이어서 만들어 봅니다. 과일 우유 계란 설탕. 아, 이거 못 만드네. 밀가루들의 계란 두 개. 밀가루 두 개. 계란 두 개. 이거는 계란 어플이고요. 밀가루 두 개. 어리 채소. 채소. 밀가루. 어류. 이거는 어묵 칼국수고요. 이제 또 수집도감 가봅니다. 네? 또뭐 만들까요?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구운 빵도 안 만들었어 내가? 만들긴 만들었겠지. 근데 안 먹었겠지. 이 간단한 걸? 에너지가 빡빡 차는구만.